국가재건 최고회의장 박정희 중장은 지난 8월 2일 이후 외무국방위원장, 원 공보실장 등을 대동하고 주관 미 제1군단 사령부를 방문한 다음 1군단 관하에 태국과 토이기군 부대를 시찰했습니다. 피 솜짝 소령이 지휘하는 태국군 부대 용사들은 박 의장을 맞이한 이날의 각종 시범훈련에서 관공전선에서 함께 싸웠던 동란 당시의 용맹을 다시금 상기하게 해주었습니다. 이어서 박 의장은 태국의 향토색이 짙은 정자 앞에서 태국 민속악기를 구경했습니다. 또한 박 의장은 토익이 부대를 시찰했는데 이 부대는 1950년 참전 이후 매년 한 번씩 교체하면서 오늘날까지 계속 150마일의 휴전선을 함께 소화하고 있는 것입니다. 한편 8월 1일 박 최고회의장은 대유엔 보고서 작성을 논의하기 위해서 전체 회의를 가졌던 유엔 한국 통일부흥위원단을 반도 호텔에 초청했습니다. 이날 박 의장은 위원단 대표들과 환담을 하면서 그들과의 우위를 더욱 굳게 했습니다.